국가회계 대각성 성회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배역의 길을 갑니다. 역사는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야 되는 선봉장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방향은 결국은 키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갖고 있습니다. 또 숨겨져 있는 7천 명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사명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회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늘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이 성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은 것에 대한 사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너무나도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 현상이 성경에 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 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구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고칠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누가 고칠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는 이 정치 현실을 누가 지금 바꾸고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대각성 집회를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일 수요일 날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한민국 대각성 혁명 선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어머니들이 나올 것이고 학생들이 나올 것이고 이 땅에 고통당하며 이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혁명만이 길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 선언에 앞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 대형교회가 일어나 함께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 나는 집에서가 나는 나의 처소가 아니라 연합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고치고 이 시대를 바꾸고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의 3구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700여 명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현상 앞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일어나 이것을 위해서 동일시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국가회계 대각성 성회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을 열어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너무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성회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한 일을 하라고 명령했던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일이 이번 회개 성회를 통하여 혁명 선언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을 덮개를 찢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함께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